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예, 오늘 또 조철의 여기 집이에요. 아, 조철의 집의 거실입니다. 오늘 밖에 가을비가 또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뭐 야에 나가서 좀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또 오늘 조철의 집에서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PD님하고 얌전하게 집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주위에 경마를 10년 넘게 하고 10년을 해도 초보 같은 분들이 있어요. 경마를 10년 넘게 해도 경마 10년 초보가 있고 경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경마한 지 한 1년도 안 됐고 1, 2년도 안 됐는데 아주 고수급에 들어간 사람처럼 야무지게 경마를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경마 1년 고수, 경마 10년 하수, 초보, 뭐 하수나 초보나 그게 그거죠. 자,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마 이 마력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죠. 야, 내가 경마를 해도 벌써 몇 년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내가 조철이 너보다도 경마를 내가 오래 했어. 짜시가. 응? 오래 하면 뭐하냐고. 돈을 못 따고 아직도 경마장을 헤매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경마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의 길, 경마 초보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 특징,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조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오해하지 마시고 야식 싸가지 없이 건방지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먼저 경마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보, 하수의 길을 걷고 있는 경마 10년 초보들의 이 공통점은요, 제일 큰 게 그래요. 아직도 꿈을 못 깨요. 꿈을 못 깬다는 게 뭐냐면 인생 한 방이야. 자, 경마도 한 방이야. 이 한 방의 꿈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한 방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는 거는 별로 없어. 그런데 느닷없이 뭔가 행운이 나한테 뚝 떨어질 것 같아. 야, 오늘은 200배, 500배, 999 하나 내 앞에 올 것 같아. 나는 아무 준비한 게 없어. 그럼 그렇다고 준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마, 나도 공부 많이 해. 그 공부가 뭘까요? 기껏해야 남이 손에 맡기는 거야. 경마 예상가가 됐건, 아니면 어디 개소스가 됐건, 뭐 기술을 두고 좀 안다건, 전직 기수가 됐건, 전직 조교사가 됐건, 야, 얘네들이 오늘 나한테 뭔가 한 거라 해줄 것 같아. 아니면 오늘 이 예상가가 예상 잘해서 나한테 한 거라 해줄 것 같아. 이런 남이 손에 맡기고 내 행운을 남이 손에 의해서 받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안 좋았어, 만약에. 습관적으로 그럼 남 탓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떤 예상가 믿고 갔어. 아니면 어떤 뭐 기수 믿고 갔어. 누가 기수 잘 안다 그래서 마법 받았어. 틀렸어. 안 됐어. 걔 탓하고 걔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경마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하수 초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빨리 그런 걸 깨지 않으면 평생 경마 고만할 때까지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특히 그런 사람들은요, 뻥이 심해. 뻥이 뭔지 아시죠? 허세가 심해요. 진짜로 자기가 가진 것도 별로 없어. 아는 것도 별로 없어. 개뿔도 없으면서 남들한테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경마장에 가서 경마 얘기만 나오면 경마에 관한은 내가 최고야. 무지하게 아는 척해. 결국은 듣고 보면 맞는 거 별로 없는데 경마에 관한은 내가 최고고 당최 다른 사람 인정을 안 해요.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자기 알로 봐. 그런 자기도, 그런 자기는 왜 돈을 못 따는데? 왜 지금까지 경마판에서 헤매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혹시나 옆에, 저 사람은 보니까 나보다 조금 더 아는 것 같아. 감정이 나타났어? 그런 사람들 보이면 또 그 꼴을 못 봐. 특히나 이 인터넷 넷상에, 여러분들 뭐 이 채팅창에, 라이브 창에도 들어가고, 아니면 경마장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기보다 잘난 것 같은, 자기보다 조금 아는 것 같은 얘기만 나오면요. 그걸 못 보고 막 험담해, 시기하고, 막 악플 쓰고, 내 실력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 허당인 거 감추려고 괜히 막 상대방 트집 잡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마 벌써 10년, 20년이면 마력이 얼만데요. 가끔가다 우리 넷상에서 구력이라 그래요. 그 구력은 잘못된 말이죠. 구력하고 마력하고 다른 경마장에서 오래 있으면 마력이지. 그죠? 마력이 오래된 분들이 이런 거 아직도 못 깨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괜히 남 험담하지 말고 1년밖에 안 했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 것 같으면 참고를 할 줄 알아야지. 내가 경마 10년, 20년 뚝섬부터 하면 뭐해? 절대 여러분들이 좀 새겨들으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이렇게 경마 10년, 20년 한 분들하고 다르게 한 지 얼마 안 됐어. 6개월, 1년, 2년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나름 옆에서 보면 와, 저 사람 상당히 오래 한 것 같아. 얼굴 보니까 젊어. 근데 경마를 잘해. 진짜 예리하고 샤프하고 스마트하게 마법도 탁 해서 배팅도 깔끔하게 잘해. 부럽죠, 옆에 보면. 자, 그런 사람들을 네, 또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하수들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죠. 그게 곧 무슨 얘기냐면, 어떤 예상가가, 어떤 사람이 1번, 2번 얘기를 했는데 1번, 2번이 들어왔으면 좋아해. 그건 결과예요. 이 1번, 2번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가 과정이에요. 그죠? 하수들은, 초보들은 이 결과만 놓고 얘기해. 오늘 하루 결과. 하지만 고수들, 경마를 몇 년 하고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과가 좋으면 더 좋은 거고, 안 좋아도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나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는 거는 귀 기울여 듣고, 경마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괜히 겁먹들어 갖고 나보다 경마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말하지, 피레미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런 건방 안 떨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귀 기울여 듣고, 하루하루, 한 주, 두 주,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죠? 적어도 한 달 이상, 몇 달간 통계도 내보고, 내가 어떤 예상을 어떻게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더라. 이런 통계도 내보고, 결과하고 상관없이 이 편성의 이해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강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적중, 비적중보다 중요한 거는 이 판을 읽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과연 이 제일 중요한 거, 이게 혼전인 판인가, 인기마 접전인 판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적중을 해도 다음에 또 적중을 할 수 있고, 틀려면 다음에 적중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하지만 이 편성이나 이런 거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1번, 2번 맞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예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상가 문자 신청했는데 오늘 하루 죽을 썼어. 그런데 과연 이 사람 예상가가 판을 제대로 읽었나? 적중하고는 연결이 안 됐지만 혼전인 판, 인기마 판, 판을 제대로 읽었나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주부 한창 1경주부터 12경주까지 고배당만 나는 예상하는 사람이야.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경마가 하루 종일 터져요? 아니잖아. 또 주부 한창 빨갱이들만 추천하는 사람들, 그것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죠? 멍청한 거지. 경마는 터지는 판이 있고, 인기만 압축해야 되는 판이 있고, 이 흐름을 공부를 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경마 얼마 안 한 하수들, 이 초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년을 했어도 이거를 벌써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경마 1년 고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가들의 예상하고 경마 팬들의 예상과 실전 배팅은 달라요. 예상가들이라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1 놓고 2, 3, 4, 5, 6, 7, 8, 9, 10 다 부를 수가 없잖아. 간혹 한두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예상도 아니고 우리는 압축을 해야 되고 팬들은 그게 아니야. 배당이 나오는 한도 내에서 두 구멍도 많은 배당이 구멍이 될 수도 있고 열 구멍을 사도 환불할 수 있는 배당이 있어요. 빨리 읽어야죠 그거를. 어떤 사람들 보면 예상가들 뭐 새끼는 말이야 구멍이 너무 많아 무턱대고 욕하는 사람 있고 돌대가리들이 돌대가리들 그 예상 마번에 배당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도 안 보고 무조건 험담하는 거야. 나 바보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4복점은 어떻고 5복점은 어때요? 평균 배당 20배 50배 이상인데 10복점은 어때? 그죠? 어떤 정신 나간 애들은 뭐 나는 양축 내는 거는 쪽팔려서 안 한다. 복점 받고는 안 한다. 바보 쪼다 천치들이죠. 아 배당 따라서 가는 거지 뭔 돌대가리 같은 소리냐 이거죠. 절대 여러분들 그런 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눈을 믿고 배팅을 해서 돈을 따는 것도 내가 따는 거고 돈을 이는 것도 내가 이는 거야. 개털이 되는 것도 다 내 책임이에요. 예상과 탓할 필요 없고 누구 개소스 기수 누구 안다 뭐 한다. 아 걔네들이 암만 그래도 내가 안 사면 안 이는 거야. 그죠? 그러려면 내 눈을 믿고 내가 자신 있게 배팅할 수 있을 때까지 절대 무리하지 말고 내 자신의 내공도 좀 쌓아갈 줄 알아야죠. 그죠? 그게 바로 경마의 고수로 가는 길이고 경마를 즐길 수 있고 경마에서 조금이라도 손실 덜 보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마에서 성공하는 게 어디 있어요? 경마에서 성공해가고 빌딩 짓고 떼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단지 남들보다 덜 잃고 남들 요만큼 먹을 때 좀 더 먹고 그게 고수예요. 그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경마 10년을 하고도 초보인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느 날 하늘에서 황금 덩어리 999가 뚝 떨어지길 바라고 경마 1년도 안 했는데 고수 소리 듣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다음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바로 고수입니다. 경마 얼마 안 했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뭐 이것도 또 제가 여러분들께 뭐 잔소리인가요? 선생님 같이 제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제가 경마판 마판에 30년 이상 있으면서 여러분들께 요만큼이라도 도움되는 말씀 매일매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까? 그래서 오늘 듣기 싫은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 맞아 조철 얘기가 맞아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할 텐데 어쨌거나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시라는 의미로 방송을 해드렸으니까 조철이 수고했어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구독 많이 해주셔야 조철이 또 힘이 나갖고 신나서 또 컨텐츠도 준비할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열심히 또 좋은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 준비해서 뵐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고 자 다음 주에 멋진 컨텐츠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